봉고차가 한 대, 저기 쉴 수 없는 곳에 한 대 차가 서가 있더라고요. 미처 앞에서 차가 지나가고 그 다음 차가 못 봤나 봐요. 그러면서 추돌을 했는데 굉장히 크게 났어요. 네, 고속도로는 시속 100km로 차량이 주행하기 때문에 서 있던 차량을 확인하거나 보고 난 이후에도 정차하기가 어렵죠. 예. 이번 영상을 살펴보면 오른쪽에 주행하던 트럭이 급제동을 하며 차체가 흔들기 시작합니다. 아, 달리던 트럭이 갑자기 멈춰 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 짐작이 가십니까? 보이시죠? 트럭이 앞에 정차했던 차량을 뒤늦게 발견한 건데요. 이렇듯 도로에 정차된 차량은 운전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영상은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정차해 있던 차량을 주행하는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 정차한 차량과 추돌한 차량 모두 한눈에 봐도 파손이 심각한데요. 도로에서 사고나 고장 등의 이유로 정차해야 할 경우 100m 전에 삼각대를 설치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정차해야 할 경우 좁은 갓길에 무리하게 정차하는 것보다 주행 중인 차량이 통행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여유 있는 공간에 정차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직진하는 제보자 차량 앞에 멈춰선 트럭을 지나려던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택시와 충돌했는데요. 갑자기 택시가 비보호 좌회전에서 유턴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 브레이크를 꽉 잡았는데 이미 늦은 거죠. 택시 운전자는 갓길로 이동한 후 차량에서 내렸는데요. 운전자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분도 이렇게 잘못했다고는 해요. 못 봐가지고 내가 유턴을 한 거는 그거는 인정을 했거든요. 잘못했다는 거는. 비보호 좌회전에서는 저도 가시비를 조금 적용이 된다 하더라고요. 제보자 차량의 에어백이 터질 만큼 사고 충격이 컸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운전자들 모두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면 자, 지금 정지선을 넘은 순간에도 택시가 트럭에 가려져 보이지 않거든요. 그 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되겠죠. 늘 주변을 살피는 방어 운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북 군산시입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량들이 천천히 출발을 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한참 됐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차를 타고 사거리에서 직진을 하려고 하는데 그와 동시에 왼쪽에서 어떤 차가 와가지고 직진하는 차를 박아가지고 차가 이렇게 휑 돌면서 처음 사고를 봤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많이 놀랐어요. 신호를 한번 볼까요? 당시 신호는 직진 신호였는데요. 하지만 신호 위반 차량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죠. 신호는 운전자들 간의 약속입니다. 신호 좀 부탁드립니다. 제보자는 막히지 않은 도로를 시원하게 주행하는 중입니다. 갑자기 맞은편에서 흰색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왔는데요. 가만히 있어봐. 이 차량이 지금 어디서 나타난 거죠? 맞은편 위쪽으로 식당이 하나 있었는데요. 식당에서 밥 먹고 밀린 틈으로 이제 나오면서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순식간에 튀어나와가지고 아니, 부끄러운데. 이렇게 중앙선을 넘는 건 자신의 안전을 포기하는 행동입니다. 운전자가 절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중앙선이라는 것 꼭 명심하십시오. 권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입니다. 제보자 차량 앞으로 안전지대에 있던 차량이 왼쪽 차로로 진입을 하는 순간 아이고 들렸어요.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요. 승용차는 아무래도 차선을 잘못 진입을 좀 한 것 같아요. 안전지대에 그 정차에 있다가 그 2차선으로 진입을 하면서 두 차량이 그 추돌한 사고입니다. 네, 자신의 목적지를 벗어났다고 해서 무리하게 진입하는 것도 주변 운전자들을 위협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제보자가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에 아이고 그 앞으로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직진하는 중에 차량 뒤에서 갑자기 아주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정지하기는 좀 늦었어요. 술을 취하셨는데 자전거 타고 잠깐. 이제 대각선에 보행자 신호를 보고 자기 신호라 착각하시고 자신의 신호를 제대로 보지도 못할 만큼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것인데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량입니다. 아, 그럼요. 술을 드셨다면 그 어떤 운전대도 잡으시면 안 됩니다.
서울시 강북구입니다. 좁은 길에서 차량이 마주보고 서 있는데요. 저 앞에 검은색 차량이 비켜주려고 핸들을 트는데 지금 많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사실 빠지려고 그래.